이베치도 쿠드롱 선수와 해커 선수와의 게임에서 쿠드롱 선수가 실패한 두 번째 배치입니다. 뱅크샷을 시도했는데 여기서 오른쪽 회전이 많았습니다. 쿠드롱이 친 것처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렇게는 맞아도 없는데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습니다. 30에 떨어뜨리면 쿠드롱이 선택한 방법이 최선이긴 한것 같습니다. 쿠드롱도 재수 없으면 지는 겁니다. 앞돌리기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겨우 맞췄는데 길이 없진 않네요, 이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와의 싸움이네요. 나라가 이렇게 어지럽고 망할 지경인데 한가하게 당구나 치고 있다니. 드디어 와, 기어이 한 번은 성공하고 말리라. 이걸 잘 맞추기 위해서는 큐를 끝까지 내가 노린 곳을 향해서 찔러줘야 됩니다. 옆돌리기 대회전인데 키스를 두껍게 쳐서 빼야 될것 같습니다. 힘이 없나요, 이게? 힘이 없다. 키스를 빼려고 너무 두껍게 쳤네요. 적당히 두껍게 쳤어야 되는데. 4분의 3 정도만 쳐도 됩니다. 이 정도만 쳐도 되는데, 너무. 빠지나요?